이어서 K-방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를 시찰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K2 전차 2차 계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만큼 K-방산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2일부터 우리나라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번 방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방산업체도 방문하는데 최종 조립 단계에 있는 폴란드형 FA-50, FA-50PL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 전차 등 2차 계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폴란드 대통령의 방안으로 K-방산 성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후속 계약에 대한 실행 이행 계약 부분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간의 방산 협력에 대한 그런 어떤 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들고 있고요. 한편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천무 등 총 5조 원대의 우리 무기 구매와 관련해 글로벌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우리 정부에 수출 금융 지원을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걸로 방향을 튼 겁니다. 우리 정부가 앞선 1차 계약 이후 추가 지원을 하는데 제한이 생기면서 양국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차 계약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액의 80% 정도인 10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